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요즘 영모지가 영석과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반응 영상으로 막 못 다룬 영상들도 있고, 굉장히 콘텐츠가 그만큼 빨리빨리 많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영킹즈 사이퍼라는 제목의 막 영상들도 올라오고, 제가 오늘 소개할 뮤직비디오도 있고, 요즘 몽골 힙합이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고 되게 멋있고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영모지라는 래퍼는 영킹즈라는 수식어를 불릴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히트곡을 만들었고, 그리고 몽골에서 또 가장 핫한 래퍼들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섭은 몽골 힙합의 가장 뜨거운 루키 래퍼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둘이 뭉쳐서 뭔가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알지 못했던, 혹은 여러분들 나라에 알지 못했던 몽골 힙합의 새로운 루키들을 또 만나볼 수가 있고, 뭔가 이 두 래퍼가 주도적으로 마치 호스트의 역할처럼 뭔가 하다 보니까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몽골 힙합은, 제가 유튜브에서만 봤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작지만 단단한 씬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저는 그게 느껴지는 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재능 있는 래퍼들의 숫자? 이게 나라의 지정학상 인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적죠. 래퍼들의 숫자도 적고 뮤지션의 숫자도 적고, 그렇지만 열심히 작업하고 새로운 결과물들을 유튜브에 빨리빨리 내놓는 일을 벌이고 있어요. 뭔가 힙합이 누군가의 얘기에 따르면 유행이 끝났고, 누군가는 자꾸 락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거에 상관없이 직업적으로 힙합 아티스트가 되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직업적으로 열심히 해야죠. 새로운 음악도 만들고,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밸류도 높이고 랩게임을 부흥시킬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몽골 힙합이라는 몽골 랩게임이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OG 래퍼들도 분발하고 있고, 영 래퍼들도 되게 분발하고 있는 모습들을 저는 볼 수 있으니까. 지금 여러 영상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할 영상은 영모지와 역시나 영섭 두 사람이 주도하에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입니다. 근데 여기 두 명의 아티스트가 더 있어요. 아리안나 그리고 트라우마, 이 두 명의 아티스트가 더해진 영킹즈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저는 뮤직비디오의 역할도 하면서 사이퍼의 역할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두 래퍼가 주최하에 킹즈 사이퍼 토너먼트 같은 컨텐츠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또 젊고 신선한 루키들을, 프레시맨들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하는 거고, 자신의 나라의 힙합에 또 발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저는 순기능이라고 보고 있고, 영모지와 제가 뭐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저희 뭐 수많은 리액션 미디어를 통해서 막 극찬을 한 래퍼지만, 저는 요번에 컨텐츠들을 하면서 영섭이란 래퍼도 재능이 있는 건 알았는데, 아 뭔가 이 사람이 영모지의 그 다음 세대라고 저는 칭할게요. 그들 중에서는 확실히 돋보이는 뭔가가 있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기 새로운 두 명의 아티스트가 있는데 저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의 스타일도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쨌든 영모지, 영섭, 아리안나, 트라우마, 이 네 명이 함께한 영킹즈라는 영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케이, 렛츠 겟 인투 잇.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뭔가 랩 게임을 발전시킬 건강한 콘텐츠들을 이 두 명이 많이 만들어. 제가 많은 몽골의 오지 래퍼들의 반응 영상들을 만들지만, 몽골의 젊은 래퍼들은 그 젊은 래퍼들만의 뭔가 다른 또 바이브가 있어.
항상 막 파워풀하고 뭔가 힘이 느껴지는, 강함이 느껴지는 그런 플로우를 발산하는 막 오지 래퍼들도 있었지만, 이런 래퍼들, 이분이 누구죠? 트라우마인가? 아리안나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벌스원이 굉장히 좀 몽골어 랩이지만 또 칠한 느낌도 있잖아요. 후. 플로우가 스타일리시했다. 첫 번째 벌스는. 아. 와. 젊은 래퍼들 중에서 제가 이제 힙합적인 관점으로 생각하는 플로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몽골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영모지의 플로우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사를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플로우를 들었을 때 테크니컬한 면모가 너무 잘 드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젊은 래퍼들 중에서 영모지의 어떤 랩 스킬적으로만 보자면 제일 좋은 테크니션을 가지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존나 높아라. 영섭. 제가 얘기했죠. 그 약간 래퍼 중에 예전에도 덥게임 같은 그런 바이브가 있다고. 어두운 비트? 염세적인 비트? 뭐 붐뱁 같은 트랙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특화된 목소리예요. 영섭의 보이스 자체가. 그래서 이런 비트에서도 딱 들었을 때 어두운 멋이 있잖아. 전 이게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있어요. 두 명이 주도적으로 곡을 만들잖아요. 프로에벌스를 듣고 자극을 받지. 오! 저 순간 듣고 약간 목소리 톤이나 느낌이 뭐 따라했다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요즘 미국에서 제일 핫한 래퍼가 누구죠? 섹시 레드잖아요. 약간 그런 무드가 있네. 아... 오. 야. 어, 훅도 굉장히 캐치하네. 야. 너무 좋은데? 특히 저 마지막에 벌스를 맡은 래퍼가 누구죠? 아리안나, 트라우마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오, 저는 의외로 의외였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 그리고 제가 반응 영상으로 언급한 수많은 몽골 래퍼들이 있지만 여자 래퍼분들을 언급하는 거는 많지 않았어요. 어, 당연히 미스쌤 있고 메이빈나 정도였는데 여자 래퍼는 더더욱 귀하죠. 어, 근데 잘해. 그냥 톤 자체도 왜 그런 거 있잖아. 제가 아까 섹시 레드를 언급했던 이유가,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흑인 여자들의 그 특유의 발성과 톤 있어요. 약간 까랑까랑한 느낌의 그런 톤이 있단 말이에요. 야,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뭔가 플로우를 뱉는 것 같으니까 어? 뭐야? 하면서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전 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뮤직비디오 형식 자체가 어떤 하나의 곡을 완성시킨 네 명의 래퍼가 출연한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얘기를 더하자면 사이퍼 형식의 뮤직비디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퍼는 뭡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서로의 랩 실력을 보여주면서, 각자의 랩 실력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성격의 영상이 바로 사이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최고의 랩 스킬을, 최고의 테크닉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래퍼들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네 명의 랩을 들었을 때 어느 하나 빠짐없이 끝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가사를 알아듣지 못해도 플로우에서 듣는 쾌감이 네 명 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걸을 타선 없이 키 좋았고 곡이 순식간에 끝났다. 순식간에 끝났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자각했다는 거는 이 곡이 각자의 벌스가 듣는 맛이 있고 재미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몽골힙합은 이토록 작지만 강해요. 작지만 강해요.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기업으로 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한 성장은 해. 근데 채무가 별로 없는 회사. 진짜 작지만 단단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우량기업이라고 하는. 아, 그리고 영모지, 영섭 이런 래퍼들이 주도해서 뭔가 몽골 힙합에 새로움을 가져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거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힙합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고여서는 안 돼. 절대 고인물이 돼선 안 돼요. 순환이 돼야 되고 뭔가 새로운 게 계속 들어가야 돼. 저는 그래야 뭐 락이 시대가 오건 말건 상관없이 힙합이 그 뿌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